최가 듣고 최랑 듣는다. 원어스의 최 플레이리스트. 인사 먼저 합시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네, 원어스가 드디어 완전체로 최 플레이리스트에 왔습니다. 네, 저는 원어스의 불멸의 장미 레이븐이고요. 저는 원어스의 꼭 필요한 존재 서호입니다. 저는 원어스에서 아마도 존재 그 자체 이동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원어스의 세계관 마스터 건이고요. 저는 원어스의 귀염둥이 환웅입니다. 원어스의 빠지면 섭섭한 존재 시온입니다. 자, 우리 박수 먼저 쳐봅시다. 와우!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왜냐? 원어스가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블러드문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발매 전이라 어쩔 수 없이 참은 만큼 오늘은 다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멤버들, 네. 앨범 제목 블러드문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는지. 저는 약간 드디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드디어. 그 전에 보여드렸던 퍼포먼스나 이제 앨범 세계관 스토리에서 주로 다뤘던 소재가 바로 빨간 달인데 이제 이거를 앨범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좀 오, 드디어 이걸 좀 비장의 무기를 꺼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제 한 곡씩 제대로 소개를 해볼까요? 네. 노래는 총 7곡이고 1번 트랙부터 가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이도 씨? 인트로 창 피처링 최애림입니다. 어떤 곡인지 이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블러드 문의 포문을 여는 트랙. 저도 여기 사설시죠?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라는 그 말을 응용해서 약간 사랑하는 사람 어떤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되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또 이 곡은 특별히 또 최예림 님이 피처링에 참여를 해주셔서 훨씬 곡의 분위기가 훨씬 웅장해지고 워라민이 그 한이 되게 서려있는 그런 맞아요. 노래잖아요. 근데 그 인트로부터 그 한을 되게 끌어올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보컬적인 것으로 저희 이번 앨범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주신 것 같아서 이 기회를 삼아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은 저희가 컴백 전에 미리 또 퍼포먼스 영상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온라인 반응을 찾아봤다 안 봤다로 그냥 빠르게 릴리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저부터 갈까요? 네. 이렇게 왼쪽. 찾았다 안 찾았다 이렇게 네. 왼쪽으로 갈게요. 찾았다. 찾았다. 안 봤다. 찾았다. 찾았다. 봤다. 네. 난 댓글을 봤어. 그 유튜브에 있는 여기 또 댓글을 몇 개 정리해 주셨는데 이도 형이 그 댓글들 한번 아 알겠습니다. 읽어줄 수 있어요? 죽어도 죽지 못하는 여선육이라. 그 말이 그냥 찢었어. 원어스 세계관 바로 생성이야. 아~ 세계관이 생성이 됐네요. 진짜 아, 그래. 죽어도 죽지 못하는 요괴를 이제 저희 뱀파이어 세계관을 그치? 한국적으로 표현한 그 가사가 진짜 맞아요.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미쳤어요. 누가 원어스 몸에 도포자락 박지 좀 해주세요. 아파요. 그만큼 잘 어울린다는 아, 거지. 잘 소화했다는 거죠. 아, 또 네, 모니터에 코 박고 보다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환웅이랑 눈 마주치고 라면 엎을 뻔. 떠서 어떻게 소중한 라면. 저는 사실 이 퍼포먼스 마지막 엔딩 때문에라도 저는 모니터링을 빨리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피가 쏠려 있나? 얼굴이 새빨갛게 돼 있나? 얼굴이 이쁘게 잘 나왔나? 좀 걱정이 많았는데 또 이 bad 퍼포먼스가 또 굉장히 또 저번 앨범들과 또 퍼포먼스적으로도 뭔가 좀 연결되는 그런 세계관을 뭔가 맞아, 담은 맞아, 퍼포먼스라서 맞아요. 저는 굉장히 이걸 하면서도 아 이건 진짜 안무 진짜 잘 짰다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인트로 창에서는 이제 이도 형이 작사에도 참여를 하고 정말 램라가 오랜만에 정말 길게 또 멋지게 랩을 해줬었잖아요. 어땠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류의 힙합 노래를 많이 하지도 않았었고 거기다가 좀 한이 서려 있고 약간 국악적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적인 허용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안무나 퍼포먼스 스타일링까지 처음 이제 앨범 티징 단계에서 공개된 영상을 또 저희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회사도 되게 뿌듯했지. 놀랐습니다. 뿌듯했지. 네. 뿌듯했어.
바로 2번 트랙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2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제목은 월하미인입니다. 와. 아, 제목부터가 서사가 있어요, 뭔가. 네. 아, 심상치 않아요. 앨범의 타이틀 가장 네. 중요한 곡이죠. 그렇죠. 네. 어떤 곡인지 가장 중요하게 소개할 사람 기깔나게 소개하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et's go, let's go. 네, 저희 월하미는 이제 원래 꽃의 이름인데 밤에 피는 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피는 다른 꽃들과 달리 이제 달빛을 향해 피는 꽃인데 이걸 또 저희 세계관 스토리에 녹여서 이제 되게 신비롭지만 위험한 존재인 저희를 저희가 아닌데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네, 어쨌든 그 존재를 이제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자에 이어서 또 동양풍의 컨셉으로 또 월하미인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깔났어요. 맞아요. 네. 기깔났어요. 혹시 월하미인을 듣고 이제 뭐가 떠올랐는지 듣자마자 뭐가 떠올랐는지. 저는 뭔가 저희가 또 이 곡을 들을 당시에 어스 시어터라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아,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 곡으로서 어스 시어터의 그 프로젝트의 정점을 찍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빌드업 빌드업 돼서 이 곡으로서 완벽하게 영화 한 편을 똑딱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또 환희가 또 워라메인의 그 퍼포먼스에 참여를 했잖아요. 굉장히 참여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저는 저는 맨날 싫다 했거든요. 아, 소영 내가 한번 엄청 싫어했어. 그냥 말해봅시다. 이번에 얼마나 힘들게 짜는데. 자자자. 너 파트 살리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자자자.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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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까지밖에 안 했어요. 네. 자, 떠나겠네. 말해봐. 일단 제 파트. 제가 제가 수도 없이 말했는데 환웅아 이러면 내가 어떻게 노래 부르니? 근데 이게 사실 시어터 였는데 타이틀로 바뀐 거라 네.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게 시어터 때 어쨌든 어디선가 노래를 할 텐데 나중에 콘서트를 하든 그래서 그럼 콘서트 때는 뭐 잠깐 바꿔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를 회유했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틀이 돼버렸어. 아. 그래서 나는 그 안무를 하면서 이제 라이브를 연습을 하는데 죽겠는 거지. 아. 같이 응원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그러면 환웅이 형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아, 안무를 또 짜게 됐는데 네. 어땠어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소호 형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타이틀의 안무의 후렴은 뭔가 이 꽉 나가는 그 강렬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형이 노래 잘하는 육각형 서호의 뭐, 운명이지 않을까? 무릎을 네. 우와!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되게 뿌듯한 게 환웅이가 크레딧에 이제 안무 그 크레딧에 여환웅 맞아요. 이렇게 들어간 게 멋있더라고요. 멤버로 잘 짰어. 감사합니다. 뭐 네. 잘 그러면 한 소절 들려주실 분? 그럼 소호 형이 들려드릴까요? 제가? 5, 6, 7, 8 한밤의 밤에 핀 눈부신 빛처럼 달빛에 반해 핀 하얀 꽃처럼 아~ 네, 최애 플레이리스트 바로 3번 트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스의 사랑의 결말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오, 와. 줄이면? 네? 사결모도? 네, 맞습니다. 사결모도. 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이번엔 레이븐 형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곡은 위기가 찾아온 연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요. 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바이너리 코드의 수록곡 물과 기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노래입니다. 아, 그러네. 네, 이어지는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물과 기름과 이어지게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노래를 쓰다가 뭐 이렇게 물과 기름이랑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물과 기름을 계속 시리즈를 잇고 싶어가지고 곡들의 세계관을 잇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런 곡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건데 딱 때마침 좋은 트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작업한 원웨이 형들이 이제 되게 좋은 트랙을 줘서 거기에 또 이어지는 세계관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제일 처음 들려줬던 사람은? 제일 먼저 들려드린 분은 이사님이시고 멤버들 중에 멤버들 중에서는 네. 시온이에요. 오 진짜? 네. 그리고 또 이번 네네. 이 수록곡 녹음을 할 때 레이븐이 네. 직접 또 디렉도 했었었잖아요. 네네네. 이건 반대로 멤버들은 좀 어땠어요? 오랜만에 또 레이븐 형이 이렇게 또 디렉을 봐줬는데
여기까지 하는 게 저는 이름은 이상해. 이름 이상해. 제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거든. 너 다 계획이 있구나. 어, 계획 있죠. 장난이고. 네. 이제 레이븐 형은 이제 멤버로서 저희들의 보컬 색깔이나 이제 멤버들이 잘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렉을 할 때 이제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이거 뭐 아니면 이렇게 해줘 라는 디렉이 좀 더 이제 처음 뵙는 PD님들보다는 이제 멤버가 같이 해주는 게 좀 더 편하게 녹음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리고 또 뭔가 특히 레이븐 형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습생 때부터 그런 식으로 곡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파트별로 그 듣다 보면 뭔가 형이 이 멤버를 생각하고 썼구나 하는 그런 멜로디가 딱 있어요. 뭔가 이 흐름이 뭔가 딱 그 가이드를 들어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썼구나가 뭔가 느껴져가지고 레이븐 입 지금 귀에 걸렸는데요. 광대 지금 정수리에 아, 네. 있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 말하면 레이븐의 저는 그래서 그 곡 자체도 되게 멤버들을 생각해서 쓴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또 그러면서도 뭔가 항상 형이 써오던 그 느낌이랑 또 색다른 뭔가 확 다른 느낌이어서 그래서 또 약간 특이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이어서 4번 트랙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yeah. 트랙은 Life is Beautiful입니다. 제가 또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는 저희 어스 셔터 프로젝트 두 번째로 공개했던 곡인데요. 꿈이었으면 어때?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이 가사말처럼 뭔가 정해진 정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쁜 가사가 돋보이는 그쵸. 그런 곡입니다. 또 굉장히 여름에 나온 만큼 굉장히 또 청량청량한 곡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음흠. 또 뭔가 들으면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 곡은 퍼포먼스 영상이 같이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교복도 입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혹시 다들 뒤에 칠판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세요? 아, 저 카르페 디엠? 네, 기억납니다. 네, 카페 가고 싶으면 DM에. 아, 카페 DM. Sorry. 네, 카르페 디엠.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뜻인데 그렇다. 이런 말처럼 다들 혹시 좌우명을 갖고 있는지 혹시 나만의 좌우명이 있다 하는 멤버 있어요? 전 있어요. 뭐죠? 아님 말고? 아 맞아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라는 좌우명인데 되게 그냥 아님 말고라고만 들으면 되게 저게 무슨 좌우명이에요 이러는데 제가 원래 그 되게 도전하는 이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신 말인데 그냥 일단 해봐라 해보고 뭐 안 되면 아님 말고 뭐 다시 해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와닿아서 이게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이거는 있지. 형은 그 마음으로 항상 멤버들을 이해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환희가 안 보자고도 그럴 수 있지하고 받아들여. 그래.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지. 받아들여.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서 그래 그렇게 짤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래 짤 수 있어. 멋있다. 근데 넌 그러면 안 돼.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데뷔 전 나에게. 더 어렸던 나에게 한마디 해본다면? 네. 아, 저부터 해볼까요? 네. 그냥 힘내 라고 하고 싶네요. 아. 힘내. 힘내고 그 뭐냐 그 월말평가 때 그 덤블링 하지 말고 아. 맞아요. 월말평가 네. 덤블링을 시작으로서 네. 진짜 저희 퍼포먼스에서 매번 고생을 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오면서 물론 후회는 없었지만 좀 더 잘 될 수 있었던 팁을 그냥 아예 책으로 써서 주고 싶어요. 아. 그만큼 좀 더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저의. 저는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좀 뭔가 겁이 많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때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뭐 하나 말하기도 무서워서 막 이걸 말해야 되냐 마냐 멤버들끼리 막 고민하고 사실 그냥 말해보고서 아니라면 아닌 걸 배우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뭐가 그렇게 겁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연습생의 환웅에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동정이 필요하네. 아닌 말고가 필요하네. 네, 아닌 말고가 필요했던 거 같아요. 아, 네. 다섯 번째 트랙으로 갈게요. 제목은 Shut Up Buckle Crazy Hot. 와우. 야, 이 노래. 이게 또 굉장히 저희한테도 그렇고 달님들한테도 추억이 담긴 곡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곡을 원래 연습생 때 먼저 공개했던 곡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곡을 저희가 어스 시어터의 또 첫 번째 곡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저희가 이번에 영화 매드맥스를 또 입혀가지고 또 편곡도 많이 하고 또 퍼포먼스도 더 파워풀하게 해서 준비한 또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재밌었던 시어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멤버들이 생각하는 워너스의 거친 매력. 이건 또 어떤 매력이라고 좀 생각해요? 저는 뭔가 워너스의 퍼포먼스로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선을 맞추거나 느낌을 맞추거나 동작을 맞췄다면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표현한 거친 매력은 진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또 고민했던 게 저희 워너스만의 거친 매력이 아닐까. 그렇죠. 이 곡은 뭔가 생각하면서 뭔가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이 거칠고 아, 이 미친 이 감정을 뭔가 이렇게 폭발시키는 게 주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트랙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헤엄쳐라는 곡입니다. 헤엄쳐 그대로 소개해.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 곡은 저와 이도 그리고 형규 형 그리고 민호 PD님이 같이 이제 작업을 한 곡인데 또 청량하면서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댄스 팝인데 또 사랑에 빠졌을 때 이제 그 마음을 파도에 표현해서 좀 재밌게 쓴 노래입니다. 네. 이 곡 네. 벌써부터 입에 귀에 걸린 좀 내려 봤어? 당근 봤어? 입꼬리 내려고 바들바들바들 떨리는 거 이거 꼭 이렇게 입만 따로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어떻게 쓰게 된 곡인지 네, 서우 형이랑 이도 형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신나게 한번 자랑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길게. 좀 처음에는 저희 선배님이신 형규 형님께서 이 노래 훅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네 혹시 이런 노래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바로 좋아요 하고 이제 이도랑 저랑 같이 그 작업실에 가가지고 작업을 막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나도 되나 했는데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또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딱 한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일곱 번째 트랙 Who You Are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또 오래된 이제 요즘 남사친 여사친 하잖아요. 오래된 친구와 사랑에 빠진 후 겪게 되는 뭔가 감정을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표현한 곡인데 되게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친구 사이였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나서는 뭔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 되게 낯설고 좀 어지러운 마음을 담은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곡이에요. 멤버들은 이 곡을 처음 듣고 어땠나요? 저는 순탄하지 않겠구나. 믿고 글났네. 내 파트는 어딜까? 글났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가 진짜 어렵긴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곡을 주신 코스믹 PD님들이 지금 노래를 진짜 어렵게 쓰시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역대급 난이도인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되게 좋았던 건 우리의 뭔가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곡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 보컬을 보여주시는 곡이다. 마음껏 뽐냈어요? 네. 기깔나게 했죠. 만족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자기가 뽐뿌한 거예요? 왜 그래? 그럴 수 있죠. 우리 마태형 영조 형은 뭔가 이 생각하기에 영조 형은 평상시에도 뭔가 그 좌우명 그거잖아요. 매 순간에 약간 영화처럼. 그렇죠. 살자가 좌우명이잖아요, 형 사실. 매형.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영조 형이 생각하기에 이 노래 뭔가 이 스토리라인의 결말은 어떨까요? 어렵네요. 형만이 결말을 모두가 다 해석하기 나름인 거니까. 그중 하나니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새드엔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고. 그리고 전 무조건 이루어진다 파였는데. 네, 그럼 이번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블러드문에서 내 최애곡은 릴레이로 시온이 바로 시작. 헤엄쳐. 워라민. 헤엄쳐. 워라민이요. 워라민. 3, 2, 1. 헤엄쳐. 아니야? 최애 플레이리스트 워너스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블러드문을 저희 플로에 저장해 봤는데요.
얘기 실컷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약간 저희가 작업하면서 생각했던 저희들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그런 고민거리나 아니면 막 이런 거 좋았다, 이런 거 녹음할 때 좋았다, 이런 거 편안하게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모여서 안 하잖아. 그치. 그치, 그치. 네, 이제 진짜 가야 할 시간인데 꼭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어스 서호, 건이, 환우, 이도, 시온, 레이븐이었습니다. 안녕!